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항상 넘어지고 항상 부족하고 또 매 순간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저희를 인도하셔서 큰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는데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에게 알려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함께 새벽기도에 임할 때 빛이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으실 책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는 세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의 맨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왔다, 이렇게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시작합니다. 로마의 바티칸의 시스틴 채플이라는 그 예배당에 가면 이제 유명한 그 천정의 그림들이 있죠. 근데 거기에 이 두 번째로 소선지자 12명 중에서 요엘을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에서 보면은 그 말씀을 잘 읽고 있는 그런 요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훼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요엘. 또한 요엘서에서는 핵심적인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여섯 번이나 나오는 이 말인데요, 주님의 그날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The Day of the Lord.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임하고 또 회개와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비록 세 개장만 되어 있지만 그 비중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장에서는 그래서 주님의 날에 팥종이 몰아닥치고 먹은 다음에 남긴 것을 메뚜기가 다 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을 느시라고 하는 것이 먹고 그리고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라는 내용이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팥종이라고 하는 것과 늦 그리고 황충 이런 것들은 모두 황색 계열의 메뚜기의 종류인데요. 때로 몰려와서 농작물들을 다 먹어치우는 그런 곤충들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 재앙은 결정적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치 우리가 요즘 1년 반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듣지도 못한 그런 것이 시작되어서 홍역을 앓고 또 이제는 올해는 델타 변종 바이러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람다 변종 바이러스 이렇게 그치지 않고 계속 몰려오는 것처럼 그래서 수천만 명의 인류가 인간들이 사망한 것처럼 그 이상의 그런 재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 중에서 요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중에는 바로 이 대자연도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하는 그런 것을 말한다. 요즘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보는데 그래서 우리도 자연환경들을 잘 가꾸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이런 것들이 요즘 말세가 돼서야 비로소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장에서는 이 재앙 속에서 회개와 구원이라는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12절에서 온 마음으로 해야 된다. 금식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울부짖고 울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이때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으라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에 노하시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회개해야 되는 그 순간에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은 오순절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장 32절에 가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내용은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온 인류를 누구든지 구원을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예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장으로 가면은 3장은 소제목이 대환란과 최후 승리라고 붙여져 있는데 이 말세의 재앙들이 임하면서 우리 아들과 딸들이 노비로 팔려가는 그런 모습을 비롯해서 처참한 그런 시련이 닥치는 내용이 예언이 됩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에게 자기도 모르게 노예가 되는 것 마치 마약의 노예가 되고 도박의 노예가 되고 인터넷의 중독이 되고 이 모든 것이 상업화되어가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이 사라지는 다시 말해서 돈으로 사람이 거래되는 이런 현상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 16절을 보면 이 엄청난 또 하나의 주제가 나오는데 이게 여호와께서 크게 외치신다. 이 외치는 분이 하나님이 외치시는 것입니다. 16절에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자손들의 산성이 되신다는 최후 승리가 올 것을 요엘서에서는 예언을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세 개 장에서 엄청난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볼 수도 있는 구원의 역사를 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는 이제 첫 번째 주님의 날,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시온에서의 외침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요엘 선지자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저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맞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엘 제1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리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닿았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에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제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힘이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느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느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쥐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제3장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리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집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폐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신다는 부분이 정말 들어도 정말 좋다, 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이해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깊은 것을 알고 참고 또 용서하시고 또
나 같은 것도 믿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은혜로 온전하게 품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첫 번째,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거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건강 문제로 고통을 받는 이웃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치유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김용식 목사님 비전호를 지금 건축을 하면서 십자가 모양도 갖추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네 번째, 우리 교회에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어린이들을 비롯해서 차세대 선교와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생하는 전 세계 인류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치유의 손길을 주옵시고 하나님께 다시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김용식 목사님 비전노를 짓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 비전노를 기념할 때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하시고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이것을 하나 주께 영광 돌리며 놀라운 사역들이 이룰 수 있도록 놀라운 사역들을 주시고 우리 아내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부서와 지체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사역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움에 처한 이런 자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아버지 어렵게 마스크를 쓰면서 학교에 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밖에서 일을 할 때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